정답. 아, 자, 박형 씨. 막대입이죠, 막대입. 너무 기본 연산이어갖고. 내가 뭐가 돼? 막대입 했지, 막대입. 네, 저는 원래 이런 거 막대입을 잘해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큰 정육면체와 작은 정육면체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부피합은 1234자이다. 다만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는 큰 정육면체 한 모서리보다 네 자가 짧다고 한다. 두 정육면체 각 모서리는 각각 얼마일까? 이런 질문 박경 씨가 잘 푼다고 들었는데. 옛날 얘기죠. 이게 나는 이렇게 고차방정식을 풀 줄 몰라. 근의 공식도 기억 안 나는데. 한 17? 정답. 아, 자, 박경 씨. 막대입이죠, 막대입. 너무 기본 연산이어갖고. 내가 뭐가 돼? 전 처음 막대입 했던 게 20이었어요. 어떤 아. 그냥 감으로? 감으로 두 개 합쳐서 만 정도 돼야 되니까 세제곱이 20세제곱 하면은 8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딱 8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4 한들 너무 만을 만 234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자리 두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의 자리만 맞춰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1, 0, 2, 3, 4니까 4가 차이 나는 두 수의 세제곱의 합이 끝이 4만 되면은 그쵸. 그게 답이겠다. 일단, 예. 수학 잘하는 애들의 시작부터 다르다, 완전. 수학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15랑 19였고 5를 3번 곱해봤더니 5가 나오고 9를 3번 곱해봤더니 9가 나오죠. 그래서 1의 자리가 4가 되는 거예요. 맞네, 맞네. 그래서 15랑 19에 따라 생각해서 정답을 외쳤고 대충 머리 좀 계산해보니까 한 12,230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정답은 15와 19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곱해보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곱해보는 거는 제 자신이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10의 자리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나와. 그러니까 5랑 9여야 되니까 15, 19. 대박.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을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 차이예요. 괜히 이게. 눈대중이 나오는 거야, 눈대중. 왜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떠올렸던 건 늘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거 막 곱하고 앉았을 때 얘네들은 4만큼 차이 나는 애들을 쭉쭉쭉 때려넣어서 그냥 바로 맞췄더라고. 맞아. 그렇게 했어야 돼. 그렇게 했어야 돼. 그지?